고대산 관리사무소 옆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왼편 그 아스팔트 길을 좀 올라오다가 보면 이제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 저 캠프장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고대산 숲길 해놓고 삼등산로 입구라고 나옵니다. 여기가 세 개의 코스가 있는데 대개 경치가 가장 좋은 데는 제2등산로의 그 칼바위 있는 능선이고 그리고 이제 그 1코스는 대체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숲길 입구 해가지고 이제 큰 걸 문바위 해서 대광봉정상, 삼각봉정상 아주 고대산 꽃게까지 올라가는데 그쪽으로는 뭐 그렇게 잘 가지 않고 요 2등산로로 올라가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칼바위 능선이 그 아주 경치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는 좀 그 가파르고 힘든 길이고 그래서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이제 3등산로로 올라가면 이제 조금 코스는 길어지지만 거기에 좀 경사도 괜찮고 올라갈 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등산로로 그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 2등산로로 하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3등산로 입구에 보면 이제 캐러반 입구라고도 되어 있죠. 캐러반 관리실 바로 뒤쪽으로 들어서면은 거기에 제3등산로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 올라가면은 2등산로 쪽으로 빠지는 길도 있고 여기 제3등산로 계곡이라고 나옵니다. 등산로 초입에는 비교적 그 경사가 없고 이런 숲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고대산은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기로 아주 그 유명한 데죠. 여기는 등산로 옆에 그 난간 그 로프를 설치한 것도 다른 데처럼 그 나일론 자일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는 지금 보셨겠지만 아주 강한 그 스틸 와이어를 그 사용한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그러니까 산 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에 이거는 나일론 로프를 사용했지만 이 로프도 실은 상당히 좋은 자일이에요. 다른 데들은 그냥 그 산업용 그 나일론 로프를 사용하는 그런 데도 많지만 저건 아주 질이 좋은 자일이죠. 아 여기도 여기 이런 거가 이제 그 일반 산업용 그 나일론 그 로프인데 하여튼 여기는 위험한 구간에는 저 위쪽도 산 위쪽도 스틸 와이어를 설치해 놨습니다. 가다 보면은 저 음용수가 나오는 샘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 준비 못한 분들은 이렇게 입구 쪽에서 충분히 급수를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이쪽은 등산로 옆에 계곡 물이 흐르는데 지금 보니까 갈수기라 그런지 계곡에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표범 그 폭포가 있는데 거기가 좀 물이 많아야 여러 갈래로 내려오는 그 폭포 물이 보기가 좋은데 지금은 그 물이 별로 없어서 좀 그 좋은 그림을 보기가 힘들 것 같으네요. 곧 경사가 센
그 계단로가 나옵니다. 이 계단로 옆에도 이게 밧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틸 와이어입니다. 이게 한 뭐 5cm 구경 그 정도라고 보다 조금 더 굵은 건데 이게 굉장히 좋은 그 소재거든요. 이게 소위 서스라고 해서 SUS 규격을 지켜서 만든 아주 좀 가격 나가는 그런 스틸 와이어입니다. 이런 거는 그 서스펜션 브릿지 같은 거 만들 때 그 보조 그 와이어로 쓸 만큼 튼튼한 거죠. 사실 등산로에는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뭐 필요치가 않지만 여기는 뭐 만년묵기로 쓰려고 생각했는지 이걸 사용했더라고요. 친절하게 이렇게 철장을 박아서 그 스텝도 만들어줬고요. 이제 표범바위 이정표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오른편으로 올라가면은 고대산 정상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표범 폭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거기 구경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좀 아쉽죠. 근데 좀 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게 표범바위인데 굉장히 큰 바위고 그 바위에 무늬가 표범 같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지금 여기에서 그 표범 폭포에 물소리가 좀 들리네요. 다행히 물이 좀 있는가 봅니다. 아이고. 아, 역시 물이 없어요. 이게 물이 많을 때에는 뭐 서너 갈래로 밑에서 떨어지는데 그럼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맨 오른쪽에 물이 졸졸 그 나오는 정도고 아 이거 안타깝습니다. 비가 온 후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등산로가 3.4km 구간인데 이제 정상이 1.9km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km 조금 넘게 올라온 겁니다. 이 고래산이 832m인데 그 832m는 백운대가 835m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독바위 인수봉이 810m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그 백운대 높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름이 고대산인 거는 이쪽 그 주민들이 여기를 고래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고래산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바다에 있는 그 웨일이 아니고 방고래, 즉 구들장 밑에 그 아궁이에서 뗀 불길이 지나가는 통로? 그 통로를 고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는 이 산에 올라가 보면 이제 여기 산이 높으니까 주변에 그 작은 그 봉우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곡이
깊고 상당히 갈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여기 방구들 밑에 고래 같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고, 고래도 큰 고래 산이라고 불렀는데 그거는 산이 높으니까 앞에 이제 그렇게 크다는 걸 붙인 거죠. 아까 이리로 오는 길에 제가 거쳐온 데가 동두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갔던 소요산 옆으로 해서 쭉 왔던 거고, 여기가 이제 연천인데, 연천이지만 이 고대산이 그 초라한 군하고도 겹쳐요. 그래서 그 경계를 이루는 산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구초런인, 초런에는 신초런, 지포리 같은 데가 있고, 구초런 동송읍이 있죠. 근데 동송읍이 여기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송읍 뒤로 굉장히 높은 947m의 산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금학산인데, 금학산이 이 고대산 꼭대기 고대봉에 올라가서 보면은 바로 앞에 크게 보입니다. 원래 고대라고 하는 단어가 높은 데 있는 대인데, 대는 뭔가를 쌓아 올려 가지고 주위보다 조금 더 높게 만든 그런 지형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고대산 정상 거기는 가보면은 헬기장이 있는데, 그 헬기장을 그 밑에 단을 쌓아 가지고 그 높이 대를 만든 겁니다. 뭐 그래서 고대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상에 올라가면 고대가 있긴 합니다. 전국에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쑥고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가 그 어원을 따져보면은 쑥이 많아서 쑥고개가 아니라 대부분은 그 산 부근에서 그 숯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순막들이, 그 막이라고 해서 그 좀 허접하게 집 비슷하게 그 지어 놓고 거기에서 숯을 굽는, 그게 이제 숯막이죠. 그런 데가 있는 데들이 그 숯고갯길, 그리고 이제 그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쑥고개라고 그 바뀐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 평택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쑥고갯길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뭐 비슷한 그 스토리를 갖고 있죠. 근데 이곳이 신탄리인데, 그 신탄이라고 하는 거가 새로운 신에다가 그 연탄할 때 그 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탄이라는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 숯이거든요. 근데 이 고대산에 참나무가 많아가지고 그 참나무로 숯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이쪽에 구주 산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 숯은 참나무 숯이 화력도 좋고 뭐 연기도 덜 나고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탄리 쪽에서는
고대산에서 나는 참나무를 가지고 그런 그 임산 프로덕트를 만들었던 것이요. 근데 특히 이제 이쪽 신탄리에서 만드는 거는 그 참숯인데, 그게 보통 이제 숯에는 참숯이라고 하면서도 참나무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 딴 나무도 섞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100% 숯으로만 한 거는 강참숯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탄리 쪽에서 유명한 거는 그 강참숯이죠. 그게 바로 이 고대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 있게 계속 중간중간에 안내판을 세워놨습니다. 여기는 목재 계단 이정표가 있네요. 고대산 정상은 1.12km. 그리고 이렇게 제3등산로라고 써놨죠. 목재 계단로 옆에 지금 이렇게 나무 포스트를 여러 개 복원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듯이 이렇게 여기에 있던 걸 뽑은 겁니다. 저거를 뭔가 다시 갱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정표가 있는데 마여울 위, 그리고 정상이 1.1km 남았습니다. 지금 올라온 거는 매표소까지 하면은 2.6km네요. 예전엔 이런 그 철근을 잘라가지고서 피톤처럼 바위에다가 박았는데, 이제 요즘은 뭐 나무를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스테인리스 스틸 그 봉을 그 바위에 박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게 되면은 이거는 녹이 안 쓰니까 상당히 오래 잘 쓸 수 있죠. 그리고 이 로프 같은 것도 오래되면 그게 햇빛에 상하는데, 이렇게 아주 좋은 서스 강으로 만든 그 스틸 와이어를 쓰면은 이것도 뭐 만년 가게 되니까 경제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처음에는 아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예전에 깔아놓은 타이어 계단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금호 타이어에 그 레디얼 타이어 파워레이서. 여기는 고대봉 아래 지금 이제 고대봉은 500m 남았습니다. 고대산이 등산로 정비는 잘 해놨는데 그 한 가지 아쉬운 게 그 쉼터 시설이 없어요. 물론 그 지금 제2등산로 같은 데 가면 뭐 팔각정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그 벤치 같은 거를 그 놓고 그런 본격적인 쉼터는 그 하나도 없이 고대봉 그 밑에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곳에서 쉬실 분들은 쉬셔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등산로 옆에가 그 군인들 참호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군부대가 가깝기 때문에. 자, 이제 고대산 정상은 430km 남았네요. 이거나 모노레일 시설이죠. 저 위로 뭐 물자 같은 거 그 올려보내는.
등산로 옆에서 피는 이런 원추리 꽃 같은 거는 정말 생생하고도 싱싱한 그런 형태로 꽃이 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봐주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저렇게 피어나고 지고 있어요. 오늘이 아주 맑은 날입니다. 원래 뭐 오늘 쾌청할 거라고 했고 온도가 28도에서 32도로 예보가 됐는데 지금같이 그 땡볕에서 능선로 같은데 걸어가면은 36도 정도 그 찍힙니다. 엄청나게 더운 날입니다. 이렇게 계단로로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은 여기에 이제 능선으로 오다가 처음 조망이 터지는 데인데요. 정상 바로 아래서야 이렇게 쉼터가 하나 나오네요. 여기서 뭐 한 300m 올라가면은 정상인데 그래도 일단 쉼터가 모처럼 나왔으니까 여기서 잠시 앉았다 가겠습니다. 쉬면서 잠시 이 배낭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 배낭을 이번에 바꿨는데 그동안은 제가 그 이 사진용 가방인 그 호르스밴드의 가방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 가방을 쓰다가 보니까 그게 등이 그 좀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등이 너무 그 척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버팔로 가방으로 바꾼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이 등이 그 뒤에 그 프레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프레임과 요 사이가 이렇게 그물망 메쉬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등하고 이 가방 사이에 공기가 흐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좀 등이 땀이 좀 덜 차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뭐 오스프리나 뭐 이런 거 좀 약간 그 브랜드 네임이 있는 것들이 보통 이런 일일 산행용의 28리터 그 가방, 이거는 버팔로의 쿠스코 28에서 이게 28리터인데 그런 가방을 사려고 하면 보통 뭐 8만원? 뭐 그렇게 되고 또 더 비싼 것들은 보통 한 15만원 정도 선까지 가는데 굳이 뭐 그런 걸 쓸 이유가 없죠. 이 버팔로 가방 같은 거는 보면은 뭐 그 상도 몇 번 받은 그런 그 이 등산용품이고 가격도 4만 3천원이니까 딴 것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면서 기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등산용으로 뭐 레인 커버 같은 거 다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칸칸이 이렇게 나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워터블레더를 그 따로 달았죠. 그래서 이제 등산하면서 물 빨아먹기도 좋고 하여튼 뭐 여러모로 그 괜찮은 가방입니다. 오늘이 그 해가 많이 나가지고 그 뜨거운 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 고대산이 다른 그 어떤 산들보다도 그 정상 쪽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이 좋은 데거든요.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이쪽은 그 북한 쪽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이 연천군하고 철원군이 바로
그 북한하고 접경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 국도에서는 조금만 벗어나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 그 민통선입니다. 민간인 통제선. 그리고 이 고대산도 그런 민통선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등산이 가능한 산이죠. 이 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금학산, 그 초론 동송에 있는 금학산도 사실은 또 그렇게 군사분계선에 아주 가까운 그런 산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서 북한의 평강평양 쪽도 평강군에 있는 걸 볼 수 있고 초롬평야가 다 보이기도 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는 백마고지가 보입니다. 이 연천에서는 사실 대광리 거치고 신탄리 거치면은 그 다음이 백마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마고지 여기 있는데 2019년 8월부터는 열차가 백마고지까지 안 가고 있어요. 그게 특별한 때는 이제 거기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동안 열차가 디젤로 운영이 되다가 그걸 전동차로 바꾸기로 하면서 지금 이제 2년 된 건가요? 그동안은 이제 열차 운행을 안고 있죠. 이게 이제 경원선인데 저쪽 임진각 쪽에서 올라가는 거는 그 서울과 신의주로 가는 거라서 서울경 또 이제 신의주 위에서 경의선이라고 하고 여기는 서울과 북한의 원산을 가는 거기 때문에 경원선이라고 합니다. 이 경원선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신탄리에 있는 역이 마지막 역이 됐고 그 다음 역이 월정리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월정리역만 해도 우리나라 쪽에 속해 있기는 한데 거기도 군사 분계선에 가까운 데라서 군대 우리 군대에 초소가 있고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철원이나 연천에 거주하면서 그 철원 평야에서 농사 짓는 분들만 특별 그 통행 허가를 받아가지고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고대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백마고지도 보이고 그 월정리 역도 보이고 월정리역에서 좀 더 올라가면은 거기 태봉국 도성터가 나오거든요. 그게 소위 궁예 도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 후고구려를 만든 궁예의 그 도읍지가 있는 겁니다. 원래 궁예가 태봉국의 도읍을 북한 쪽에 있는 그 송악으로 했다가 그거를 나중에 이 철원으로 옮겨서 지금의 그 군사분계선 안에 도읍을 했었던 거죠. 그 궁예 도성터가 오대봉에 올라가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는 그 동송 저수지 그게 보이고 또 이제 그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오면은 그 유명한 그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일 먼저 밝히는 그 육사단 2연대의 필승교회가 보이기도 하고, 그쪽에서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와 가지고 도피안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쪽 부근까지 보이게 되죠. 그래서 힘은 들지만 이렇게 맑은 날 여기 온 거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정상은 50m 남았습니다. 여기서 매표소까지의 거리는 3.65km 고대봉입니다. 여기 올라가면 헬기장, 여기는 헬기장 되게 잘 만들어놨고, 여기는 원래 캠핑 사람들이 가끔 그 텐트도 쳐놓고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야영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엄청나게 더운데 여기는 해를 가릴 데가 없어요. 그 대신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으니까 그건 아주 좋죠. 여기에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기념을 해서 여기 이제 이런 글 써놓은 게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서 펼쳐지는 조망입니다. 여기서는 뭐 간단히 둘러볼게요. 왜냐하면은 저기 고대봉 정상, 그야말로 고대에 올라가야 되니까 저 헬기장에서 둘러보면은 다 보이죠. 그리고 요거 그 제가 얘기했던 금악산입니다. 그 뭐 학이 내려앉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금악산이라고 됐는데, 그게 저쪽에 철원군 동성면이거든요. 저기가 구철원이고, 저기에서 그 농토를 가로질러 가지고 저 멀리 가면은 저 금악산 바로 옆으로 멀리 보이는 데는 이제 신철원이에요. 거기가 뭐 지포리가 나오고 승일교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죠. 여기는 고대산에서 보계산, 종주등산 뭐 그 안내도를 세워놨네요. 저는 뭐 이쪽에서 있다가 오른편에 제2등산로로 내려갈 거니까, 제가 이 3등산로로 온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등산로로 올라오면은 좀 멀기는 해도 이게 가파르지가 않아서 이 등산로보다 올라가기가 편하고, 이 등산로로 있다가 내려가면은 거기서는 밑을 내려다보면서 가기 때문에 그 좋은 경치를 계속 보면서 갈 수 있거든요. 고대봉 정상석 뒤에 있는 그 바위인데, 저거는 947m라서 금악산은 굉장히 여기서 봐도 더 높아 보이죠. 여기에서 뭐 수많은 그 산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요 앞에를 있다가 제2등산로로 그 내려가면은 만나게 되는 삼각봉하고 대광봉입니다. 저기 정자 있는데, 그 대광봉은 거기서
저 멀리 대광리가 잘 내려다 보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고대봉 정상석 그 바로 밑에 있는 거를 보면은 이게 통일시대의 기수 새천년 새아침 통일의 초석을 다지며 하고 육군 열쇠 부대라고 써 있는데 이 열쇠 부대가 그 대광리 쪽에 있는 겁니다. 이게 통일의 열쇠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열쇠 부대라고 했고 거기 열쇠 그 전망대가 있어요. 그쪽 그 전망대에서는 그 볼 수 있는 게 북한을 바로 내려다 볼 수 있죠. 이 연천에는 그 열쇠 전망대 말고 또 그 태풍 전망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뭐 태풍 전망대는 그 뭐 기상 레이더 같은 거 있는 데가 아니고 태풍 부대가 그 주둔하고 있는 데라서 그걸 태풍 전망대라고 한 겁니다. 거기도 바로 그 밑에 그 북한을 내려다볼 수 있죠. 거기가 뭐 이 고대봉 전망대보다는 훨씬 더 북한에 가깝죠. 여기 이제 고대봉 전망대하고 이제 여기서 내려다보이는 그 지역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 그 1번이 백마고지, 2번은 봉래호. 봉래호는 북한 지역에 그 있는 거고, 여기에 저 그 3번은 철원 평양,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아까 얘기한 월정리역, 5번이 태봉국 도성지, 그 붕해도성이죠. 그리고 6번이 그 북한의 평강역이고, 그 다음이 7번, 여기가 이제 그 노동 당사예요. 그 서태지의 그 2집인가? 거기에 그 태극기가 맨 위에서 이렇게 주르륵 떨어지게 그 연출했던 그거고, 저 8, 그거는 철평양의 저 안쪽인데 이제 동송 저수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9번이 학저수지, 그 다음에 10번이 한탄강.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저 앞에 금악산 그 왼편에 있는 게 그 동성의 화질인데 제가 육사단 2연대에 근무하면서 연대장 당번병을 해가지고 저 동성의 화질이에 있는 연대장 관사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이 코스는 저 삼각봉하고 대관봉을 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 대관봉이라는 그 이름은 뭐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대광리가 내려다 보이고, 사실상 그 신탄리도 대광 1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대산의 주소가 대광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자를 그렇게 대광봉에 만든 거죠. 여기가 삼각봉입니다. 삼각봉 815m. 바로 저 앞에 대광봉이 보입니다. 삼각봉에서 뭐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쉼터가 그래도 몇 개 만들어져 있네요. 저 삼코스하고는 다르게 만든지는 그렇게 오래지 않은 겁니다. 이쪽에 또 이렇게 휴식처가 있는데, 쉼터가 중간에 돌이 테이블처럼 되어 있고, 그 작은 그 스툴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지난번에 봤을 때는 요 위에 동그랗게 된 게 없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나무토막만 뒀었거든요. 그걸 그 후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 저 의자 앉을 때를 만들어 놨네요. 누군지 고마운 일입니다. 아, 이제 칼바이 능선이 나타납니다. 바위. 여기가 이 코스에서는 좀 이제 위험 구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락 위험 표지도 있고, 여기가 화강암의 편마암 지대라서 이게 돌들이 쫙쫙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이건 이제 칼바위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를 내려가는 하산로로 택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렇게 2등산로는 내려가면서 주위의 그 조망이 이렇게 확 터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좋은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왔던 고대봉이 저쪽 왼편에 보이고 있죠. 저기 삼각봉도 있고. 여기는 어쨌든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런 경사가 센 그런 구간입니다. 경치에 그 한눈 팔기는 좀 힘든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좀 평평한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눈앞에 펼쳐지는 멋진 경치를 보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안전시설을 해놔서 조심해서 내려가면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내려가다가 한번 다시 이렇게 멀리 보는 거죠. 이 대광리 신탄리 쪽에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이렇게 보면 또 위에서 내려다 봤던 저 초원 평야가 그대로 내려다 보입니다. 다행인 거는 저 초원 평야가 우리 거라는 거죠. 저게 그래도 우리 손에 들어와서 이 아주 저게 청정지역이라서 저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름이 그 오대쌀이라고 하는데 그 오대쌀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청정지역에서 그 자란 그런 벼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동성읍의 그 뭐 화질이나 또 그 부근의 월정리 이런 데 보면은 지금도 정미소 시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양곡 보관 창고나 뭐 이런 게. 이쪽으로 좀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저쪽에 보이는 그 백마고지가 더 잘 보이고 백마고지에 있는 상징탑도 그 앞까지 다 보이네요. 저기가 그 우리나라의 6.25 당시에 격전지 중에 격전지죠. 저기 그 백마고지의 그 395봉인가 하는 그 봉우리는 워낙이 격렬한 전투가 그 중공군하고의 전투였는데 그게 그 격렬하게 벌어져 가지고서 저 백마고지 그 봉우리를 그 아군과 적군이 서로 그걸 차지한 그 숫자가 뭐 25번인가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거기서 격렬하게 싸웠고 또 그 백마고지 봉우리가 그 많은 포격을 받아가지고서 그게 원래 그 해발 고지에 비해서 뭐 몇 미터 그 낮아졌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거기가 엄청난 전투를 한 거죠. 결국 이 철원이라는 데가 평야지대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예전에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오기에 아주 적당한 지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남진을 하다가 보면은 철원을 거쳐서 뭐 연천으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계속해가지고 그 평야지대 계속 그 평평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오다가 보면 그 호로고루 성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호리병처럼 생긴 그 여울인데 그 강이 배를 안 타고도 그냥 그 건널 수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결국 그쪽으로 그 탱크가 또 가기도 하고 그랬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고구려 시대의 그 남진 정책을 펼 때 여기에 이제 칼바이 전망대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저쪽 그 제가 지나온 봉우리가 보입니다. 아까 그 호로고루 성 얘기까지 했는데 그 성이 고구려에서
그걸 지은 성인데, 그게 결국 이 지역의 그 중요성, 그 전략적인 그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시절에도 거기가 중요했고, 6.25 때에도 거기가 중요했고, 심지어는 1968년인가요? 그때 이제 김신조 그 124 군부대의 김신조 일당이 그때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삼청동까지 왔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망타진 됐는데, 뭐 그때 조금 늦었으면은 정말 대통령이 124 군부대에 의해서 암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김신조 일당이 내려올 때도 그 호로고루 성 바로 옆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철원이나 연천이나 다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굉장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지금도 저 백마고지에 가면은 거기에 뭐 조그만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념물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방송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송 중에 뭐가 있냐면은 백마고지를 탈환하려는 그 중공군들의 그 공격을 앞두고 그 당시에 그 사단장이던 그 김종호 소장이 그때 그 자기 그 부대원들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그 연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뭐 중공군이 원래 그 숫자가 많아가지고 인해 전술을 써서 내려왔으니까 그때 그 뭐 우리 군대가 이긴다는 보장이라는 게 뭐 전혀 없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임한 것때 그런 그 이 비장한 그런 그 순간에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한 건데, 이제 그런 그 내용이 그 기념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험 구간인 그 칼바위는 다 지나왔네요. 그 칼바위가 뭐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그 소요산 같은 데 있는 그 백운봉 부근에 칼바위는 상당히 길거든요. 뭐 여기는 뭐 그렇게 길지는 않고 단지 칼바위 부근이 굉장히 경사가 세서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도 원래 나무 계단길이었었는데 이 봉을 뽑았어요. 그리고 여기 있던 그 나무 계단을 다 뜯어냈어요. 이게 이제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뜯어낸 것들은 저기에 다 저렇게 모아놨네요. 지금 그래서 이게 경사도 세고 완전 흙길이라서 많이 미끄러집니다. 여기 말등바위에 왔는데 정상까지 1.9km고 이 등산로 입구까지 0.75km. 말등바위는 바로 이거죠. 저 앞에 말머리, 얘는 이제 말꼬리 있는 거고, 중간에 뭔가 그 말을 탄 것 같은 이제 그런 형상이라서 뭐 말등바위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산이
그 군사 작전 지역이라서 출입 금지였었던 곳이 이렇게 민간인들한테도 개방된 거가 1980년대인가 그런데 80년 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참호 시설들이 생생하게 그냥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3등산로 입구하고 갈리는 데네요. 여기서 2등산로 입구까지는 340m. 이제 뭐 다 내려온 셈이네요. 2등산로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르내리는 데라서 그런지 여기에는 그래도 이 벤치를 몇 군데 만들어 놨어요. 쉬기 좋게. 사실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죠. 뭐 다른 데들도 보면은 뭐 최소한 400m 내에 쉼터 하나씩은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 3등산로는 뭐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그 쉼터가 없었는데 2등산로는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이제 230m 남았습니다. 이제 2등산로 입구에 내려왔고 여기서 주차장까지는 이제 400m만 더 가면 됩니다. 여기는 2018년인가 만들어진 그 고대산 자연 휴양림입니다. 자연 휴양림 그 입구에 이런 글램핑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이쪽에 와가지고서 그 글램핑을 할 수 있죠.